키방 뭐예요? 오셨어요? 식사하세요. 그래요. 아, 하트 맛있겠네. 근데 이것은 뭐데? 이거 한국 샐러드라고 하는 건데 모르세요? 한국에서 이런 음식 처음 보는데? 아, 우리 고향에서는 이거 한국 샐러드라고 불러요. 맛이 어때요? 맞아요. 쓰고 짠 것이 맛나네. 바닷물 다 퍼 부어버리는가. 먹자고. 저 빵에다 밥에다 실컷 먹었어요.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고? 잘했네. 아, 그 저기 집이 심심할 거인데 친구들도 없고. 저 아저씨와 함께 일할게요. 저 일 잘해요. 고향에서도 항상 일했어요. 30%? 자식들이 우리를 봉으로 하나? 아, 저것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? 저것들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줄 아는 게지. 뭐가 그리 심각하노? 브로커 수수료 올리달라고. 그들 그 송모식인가? 대전에서 내려오나 얘기 들었나? 아, 막 그 나이트 삐끼들 면치로 찌라시 명함 돌리고 다닌단다. 나도 듣긴 들었다. 아니 뭐 하는데 명함을 돌리고? 그 뭐 부동산 등기인가 뭔가 그거 한다 하더라. 등기? 아이고 문디 등신 앵간히 일 없는갑다. 그런데 그거 사법수사가 하는 거 아이가? 변호사가 해도 되나? 얼마 전에 법이 바뀌고 이제 변호사도 된답니다. 그 누가 말려야지 내표가 되겠나? 그럼 그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? 대학은 무슨 대학? 고졸을 가던데. 고졸? 아, 이 거라니까네 그러는구만. 이 원래 이 독고다이로 뛰는 놈들이 그러는 기지. 어? 참. 아 이거 오물증 망치는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만. 고졸에 등기에 참 글마. 아, 형님 오셨습니까? 어. 일찍 들어왔네. 아 물아. 어. 오, 네 왔구나. 누구들 인사했나? 안녕하십니까. 나이트 삐끼 맨치로 명함 돌리가 변호사님들 우사스럽게 만든 독고다이 송우석입니다. 부동산 등기 그게 자잘하긴 해도 박리담에로 묵고 살만합니다. 브로커들한테 돈 안 갖다 바쳐도 돼서 좋은 면도 있고요. 그럼 맛있게들 드시겠어. 형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